네, 저번 시간에 스윕을 잘 배우셨죠? 이번엔 그 스윕을 이용해서 토이 스윕을 배워볼 텐데요. 동작은 화려해 보이는데 알고 나면 어렵지 않거든요.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발의 앞쪽 끝인 토, 토를요 안쪽에다가 대줍니다. 그 다음 힐, 발의 힐 부분을 바깥쪽으로 대주시고요. 체중이 왼쪽에 둔 상태에서 스윕을.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발 앞쪽 토, 발의 힐 부분 바깥쪽으로, 체중 오른쪽에 둔 상태로 스윕을. 다시 발 안쪽 토, 발 바깥쪽 힐, 체중 왼쪽 두시고 스윕을. 안쪽 토, 바깥쪽 힐, 안쪽 스윕을. 자, 보기에는 화려한 동작인데 저희가 다 배운 동작들이어서 하나씩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.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